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4일 오후 3시 10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바쁘신 분을 모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고영주 변호사님은 당을 하나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저는 창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 해본 거라 잘 모릅니다. 고등학교 연세가 지금 71살입니다. 그죠? 예, 예, 예. 한 살에 창당을 하시겠다고 나섰습니다. 예, 예. 며칠 전에 문화일보에 광고를 내셨는데, 예, 예. 제목이 김종인 대표님 귀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집권당의 이중대가 당신의 목표입니까? 그 밑에 자유수호 포럼 상임대표 고영주, 저희 포럼이 가짜 우파 정당을 대체할 애국 정당을 창당합니다. 지구당 위원장 공모에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창당 후에는 일반 당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월 1만 원 당비를 내는 당원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가 이 역사적 과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 핵심적인 정보가 다 들어있네요. 예, 예. 네. 우선, 예. 지금 하시는 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뭐, 잘 아시다시피 4.15 총선 전에까지는, 저희가, 그래도, 뭐, 믿을 때는 미래통합당, 전 자유한국당, 예. 그리고 뭐, 황교안 대표밖에 없다 해가지고, 정치는 황교안 대표와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고 예.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만 해도 무슨 기독자유당이라든지 우리공화당이라든지 그런 다른 정당들은 이거는 우파를 분열시킨다 그렇게 예. 말을 하고 그랬었는데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죠. 그 국민의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번 총선은 태극기 세력과 우파 유튜버들 때문에 졌다. 예. 이렇게 예. 그 단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유우파와는 단절을 하겠다. 앞으로는 자유우파 소리도 하지 말고, 뭐, 그 보수 소리도 하지 말아라. 그러고서는, 그냥 뭐, 산토끼를 잡는다고 계속 좌로 가다 예. 보니까 지금은, 국민의힘 당이 과연 민주당하고 뭐가 다른지 그러네, 예. 알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그 애국진영에서는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돌게 되는데, 예. 지금 태극기 한 번이라도 흔들어 봤던 애국시민들은 국민의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우파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당이 생겨야 되겠다.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여론이 절대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주위 분들도 권유를 하고 잘 아시다시피 저는 뭐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이 상태를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어가지고 이게 애국국민들한테 제가 애국국민들이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한정당을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창당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창당 스케줄은 지금 일단 그 10월 말로 잡혀 있는데요. 예. 하다 보니까 뭐 지구당 창당 등 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며칠 정도는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딱딱, 예정했던 대로 잘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자유수호 포럼 상임대표 고영주 그 이름 밑에 네. 고문 김태훈, 노재승, 민계식, 박선영, 백승목, 송정숙, 안병호, 양동환, 이계승, 이석복, 이재춘, 정호원 전 국무총리가 예예예예 예, 예, 예. 어떤 분들이 자유수호 포럼에 들어가셨고 그분들 중에 또 당으로 창당에 가입하실 분들이 예예 있고 이렇게 예예 그 어떤 분들이 만드는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예. 그동안에 태극기 운동의 지도부들, 예, 예. 그래서 주요 단체의 장들은 다 물론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건데 거의 다 망라돼 있습니다. 그 자유우파의 지도자 중에서 이를테면 그 동안에 이제 구설수가 별로 없었던 분들 예, 예.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군 구국동지연합의 그 회장이라든지, 전국 그 교수 모임의 회장이라든지, 예. 또 그리고 뭐 그 대수천, 뭐 대수장, 예. 뭐 그 국민회의, 이런 그동안에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던 분들은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럼 예. 태극기 세력이 총단결한다? 이렇게 예, 예. 정리하면 되겠네요. 태극기 세력 더하기 이제 저기가 우파까지 예. 전부 다 그, 뭐, 전부 통합할 예정입니다. 네. 요새 태극기를 차 안에 싣고 다니면 금문검색에 걸린다고 하는 정도로 말입니다. 이 나라가 예. 이게 망국의 길로 들어선 게 아닌가 생각되는 게 바로 이 태극기인데 예, 예. 태극기 세력 하면은 비하하는 말로 쓰인단 말입니다. 예, 예. 그건 사실은 뭐... 이게 말도 아닌 건데 예, 예. 워낙 왼쪽에서 그렇게 선전선동을 하니까 이 오른쪽에나 중도에 있는 사람도 그 선동에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 지금 우선 뭐 세상이 바뀐 걸 모르느냐, 쟤들은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미 이런 거를 잘 아시다시피 거의 8년 전에 2013년도 1월 달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그렇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 했는데 이게 지금 적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이 그 체제가 바뀐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예, 예. 왜 정권이 정치를 이 모양으로 하느냐 예, 예, 예.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문재인이나 이 그 현 정권이 그럼 자기네들 실체를 솔직하게 밝히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공산주의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공산 체제로 간다 이렇게 밝히고선 가면은 좀 좋을 텐데 마치 자기네들은 공산 체제를 지향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렇죠. 아직도 그 저보고 자기 공산주의자라고 그랬다고 허위사실 접시엔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괴롭히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공산주의자가 아닌 것처럼 하면서 지금 공산화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증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예. 예, 예. 요 지금 이 개념 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공산화가 뭘 의미하느냐? 예, 이제 예. 적화죠. 인민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예, 북한 체제로 가는 거죠. 예, 북한 체제와 같은 체제로. 그렇죠. 예, 예. 북한 체제로 간다 하면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시장 경제를 파괴하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계급 독재 플러스 사회주의 경제로 예, 예. 간다는 그게 이제 내용인데. 예, 예. 그걸 표현하는 말은 예. 사회주의라는 말도 있고 예, 공산주의라는 말도 있고, 예, 예. 뭐, 주체사상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말이 있습니다. 예, 예. 사회주의라는 게, 물론 뭐, 이를테면은, 사회민주주의냐, 민주사회주의냐 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사회주의라는 말은 공산주의를, 캠프라치어는 이게 지금 위장하는 그런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 사람들이 사회주의화 한다는 거는 지금 인민민주주의와 공산화 한다는 거랑 똑같은 소리입니다. 예. 예. 이 정당을 만드는 그 스케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거와 이렇게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내년 4월 7일. 예, 예 맞습니다. 부산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 예, 여기까지. 예, 예. 이 재보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것과 이 정당 만드는 스케줄을 연동시키고 있습니까? 아, 물론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분개했던 거는, 국민의힘, 그 미래통합당이 이 공천하는 과정에서 예. 이를테면 태극기 세력이면은 그거를 완전히 배제를 하는 그런 예. 조치를 예. 취했다고 합니다. 예. 그럼 태극기 세력들은 이건 진짜 애국 세력들인데 그렇죠. 애국 세력이 나라를 사랑했다는 죄로 나라를 위해서 행동했다는 죄로 불이익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이익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뭐 내년 보선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운동과 정치가 다른 게 예, 예. 정치는 어차피 선거에서 승부가 나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그럼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하나의 그냥 테스트 케이스로 봅니까? 아니면 여기에 상당한 뭘 걸 생각입니까? 아 저희는 물론 그 후보를 낸다는 거는 당연히 당선되기를 바라고 내는 거지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는 뭘, 민주당은 뭐를 해도 상관없고, 저희로서는, 국민의힘당이 제대로 된 후보를 내세우면은, 뭐, 저희가 굳이, 후보를 내세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 예. 이를테면, 종종과 같이 정치적 야합에 의해서, 이를테면, 바람직하지 못한 후보를 낸다 그러면은, 저희가 제대로 된 후보를 내세워서, 한번, 괴로울 생각이 있습니다. 예. 네네. 그 다음에,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인데. 예,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실명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나름대로, 예. 대통령 후보감을, 아주 바람직한 후보감을 생각해 놓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 때묻지 않은 그분을, 예. 이를테면 국민의힘당에서 스카우트해서 내보낸다 그러면 저희가 굳이, 거기 방해할 생각이 없고, 예. 아니면은 저희가 그분을 설득해서, 예. 예,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한데요.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그 정도로 해놓는 게. 예, 예. 국민의힘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예. 네. 이제, 선거, 그런데 우리 이제 그동안에 우파 운동을 쭉 보면은, 예. 운동으로는 성공적이었는데, 이게 정당을 만든다든지, 선거에 임하면서부터 이게 전략이 헝클어져서, 예, 그동안 예. 사실상 실패를 했습니다. 예, 예. 실패했다는 증거는, 예. 선명한 이념 정당 소수 의석이라도 예, 만들어내는데 실패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도 그 실패한 교훈을 좀, 예, 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있습니다. 아, 물론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예.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기로는 종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정당이 있었지만 왜 우파 분열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목소리보다는 새로운 신당이 나와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종전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지금 하시는 정당 혹시 가칭이 있습니까? 가칭. 예, 가칭 자유민주당이냐, 대한자유민주당이냐, 예. 자유민주 대한당이냐, 아, 예. 요 세 개를 놓고 지금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일단 예. 자유민주는 들어가네요. 자유민주는 들어갑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저 사람들이 정체가 인민민주주의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자유민주를 꼭 내세우고 싶습니다. 예. 자유가 들어간 정당은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 자유당. 예, 예. 그 다음에 예. JP가 만든 자유민주연합. 예, 예. 줄여서 자민연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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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유한국당. 예, 예, 예. 그러다가 미래통합당 가는 바람에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 걸음 더 이렇게 이름이 진화됐다고 할까, 되버렸다고 예. 할까, 예. 국민의 힘이 되어버렸는데. 예, 예. 오늘, 어제, 이틀 전에 나온 광고에 보니까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라고 했던데. 예, 예. 그렇게 많이, 그것도 국민의 힘 발음하기가 힘들으니까, 국힘당으로 그렇게. 국힘당. 줄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름이 조롱의 대상이 되면은 절대로 예, 예.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옛날 조롱 정당이 된 게 열린 우리당이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그걸 읽을 때마다 예. 사기 이상 하잖아요. 그죠? 열린 돼지 우리당 같기도 하고. 아니, 우리당이 아니죠. 예, 우리당이라고 예. 그래야 되나? 예, 예, 예. 그 전에 미국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 열린 우리당이라고 발음을 잘하면 된다고 예. 열린 우리당이라고 해야 된다고 예, 예, 예. 우리가 열려가지고 예, 예. 그것들이 전부 다 지금 바깥에 맞습니다. 돌아다니니까 도로 가둬야 된다는 예, 이야기를 예,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예.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죠. 예, 예, 예. 국민의힘도 이게 난 국민의힘이란 정당을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일종의 임시 건물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언젠가는 철거 예, 대상으로 예. 생각하고 임시로 당명을 이렇게 붙인 거 아닌가 생각 들었습니다. 하여튼, 당명을 저렇게 자주 바꾼다라는 게, 저게 전략적으로도 큰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정당을 1년에 몇 번씩 이름을 바꾸고 그럽니까? 그렇죠. 메시지의 일관성이. 예, 예, 예. 그런데 우리, 고 변호사님이 추진하시는 이 정당은 그 존립 근거가 지금 국민의힘과 김종인 노선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예, 예. 예. 그,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으면은 제가 저희도 4.15 총선 전처럼 예. 그 저기를 지원하지 왜 지금 이런 걸 만들겠습니까? 저건 도저히 예, 이게 자유우파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없는 정당이다. 아, 그렇게 지금 규정이 돼서 저뿐만이 아니라 애국진영에서 전부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나서게 된 겁니다. 네. 이 김종인 노선과 국민의힘 당이 네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정체성을 배신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꼭 좀 설명해 주시면 우선 저쪽에서 그 노선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까지를 뭐 저희를 극우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를 극우라고 평가한다는 건 저쪽이 이미 좌파 정당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거기다가 또 뭐 경제 민주화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예.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헌법 119조 2항에 나온 거고 1항은 자유와 창의를 그렇죠. 예. 중시하기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수정자본주의를 표현한 건데 예, 예. 그거를 그 앞에 자유와 창의는 빼버리고 예. 경제 민주화만 주장한다는 거는 저거는 이렇게 수정자본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저기 그 그런 불만스러운 내용들이 있지만 예. 하여튼 뭐 어쨌든 우리 애국 국민들이 자유의힘당은 우리 그 우파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굳이 그걸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당명 설명을 할 때 탈이념이란 말 쓰더라고요. 예예.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이념 대결 구도로 예, 지금 정 예. 고착에 대한 한반도에서 예, 예. 탈이념하겠다는 것은 이념이란 무기를 포기하고 항복하겠다는 예, 예.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 뭐 무기로서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유민주 체제가 지금 넘어가게 생겨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탈이념한다는 거는 그걸 방관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는 그거는 도저히 그 용납할 수가 없어서 탈이념을 하겠다라는 거는 하여튼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겠다라는 뜻이어가지고 저런 정당한테 뭐 지금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가도 좋다. 그리고 과연 저게 지금 이게 지금 체제 전쟁이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 알면서 그런다 그러면은 진짜로 그거는 완전히 반역자들이고, 그렇죠. 몰라서 그런다고 해도 참 그 정치 지도자로서 그거는, 자격적. 예, 그 용납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 체제의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저희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탈이념이란 말을 자랑스럽게 한다는 데서, 예, 예. 지금 한국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절감을 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만약 예. 제대로 된 언론이나 지식인 사회가 있다고 하면은 예. 보수 정당이 탈이념하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막 공격을 해가지고 예, 예, 그걸 좌절시켜야 될 거다. 맞습니다. 예, 오히려 예. 박수를 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예. 예. 뭐 그래야 뭐 지금 이를테면은 중도의 표를 얻는다 이러는데 그건 진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과거 보수 정치가 이념 논쟁이나 이념 대결을 제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김영삼 정부부터 이렇게 휘어지기 시작했고, 예, 예. 그 다음에 무슨 이명박, 박근혜 쪽이 옮겨오면서 이념 가지고 정책을 결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없어요. 예, 예.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6.25 전쟁을 겪으면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라는 거를 전부 다 이제 체험을 해서 알게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 뒤로 전후 세대가 되면서는 이거를 계속 교육을 해야 되는데 네, 네. 그거를 그 기성세대들은 지금 밑에서 젊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여태까지 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도 그냥 자연히 그 국민들은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지금 1987년에 전교조가 출범한 이후로 1989년에 전교조가 출범한 이후로 지금 뭐 그 30년이 넘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 우리 젊은 애들을 전부
좌경 우식화를 시켰는데, 반미 친북 좌경 우식화를 시켰는데, 지금 어른들은 그런 사정은 전혀 모르고, 예. 아직도 이게 지금 그 자유민주주의가 절대 우위인 줄 알고, 우리가 그거를 그 뭐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지금 보는데, 이건 지금 완전히 좀 뭐, 그, 뭐 이를테면 성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대목에서 설명하면은 네. 사실은 피를 토하는 심정이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고 변호사님 같은 분은 피를 예, 토하는 예, 심정이 되는데 마치 예. 과거에 우리가 무슨 용공 조작이나 한 것처럼 맞습니다. 예, 예. 지난 3, 40년 동안 용공 조작을 해가지고 너무나 이념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혔으니까 이제는 달리 이념해야 된다. 예, 예. 이렇게 생각하는 김종인 국민의힘이 예, 예. 있다면은 이거는 앞으로 체제 방어가 불가능하다. 예, 예. 이왕 그 용공 조작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동안에 공안검찰이 받고 있던 오해입니다. 이 예. 이외에 왜 그런 오해가 생겼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981년도에 이 불임 사건이 생기고, 그 다음에 1982년 3월 18일 날 부산 민무나온 방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불임 사건 때만 해도 저희가 학생들이 이렇게 반북 친미, 반미 친북 좌경 의식 학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를 저희가 꺼려 했습니다. 아, 예. 왜 꺼려 했느냐. 아니, 지금 우리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김일성이를 존경하고 공산주의를 지향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나라, 북한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예. 남북이 대립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982년에 부산 민무나온 방화 사건이 터지면서 이거는 그 휘발유를 한 바퀴에서 갖고 가서 부산 민무나온 도서관에다가 끼얹고선 불질러서 학생이 한 명이 그 타죽고 그런 사건인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근처 건물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삐라 유인물을 두 종을 살포했습니다. 그 유인물이 뭐냐 그러면 하나는 미국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고 이 땅에서 물러가라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지금 남한은 북침 준비를 완료했다 이런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내용의 유인물을 뿌렸는데 그거는 저희가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 벌써 뭐 길거리 떨어지니까 신문사에서 다 가져다가 벌써 신문 방송 다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왜 이런 유인물이 나오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게 저희는 하기 싫은 설명을 할 수 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이렇게 의식화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반미 친북 사상을 가지게 됐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했는데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그 당시 학부형들이 생각은 아니 미국이 우리나라를 일제에서 해방시켜줬고 6.25전쟁 때 우리를 구해줬고 또 다 굶어주고 갈 때 구호양식 보내줘가지고 우리를 살려줬는데 어떻게 우리 자식들이 대학생들이 미군 물러가라는 소리를 할 수 있느냐 반미 사상을 어떻게 갖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필경 공안검사들이 공안검찰이 정통성이 없는 정부를 비호하기 위해서 이런 그 반미 친북 좌경식 학습을 받는다고 학생들한테 용공 조작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막 덮어씌워가지고 저희 어떻게 뭐 거기에 대응할 겨를도 없이 완전히 용공 조작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까지 용공 조작을 할 일이 뭐가 있고 용공 조작을 왜 하겠습니까? 용공 조작 얘기가 처음 그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80년대에 저쪽에서 치밀하게 대학교로 침투해가지고 이른바 주체 사상을 침투시켜 놓은 것을 보통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전혀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 예, 예. 격차가 너무 크니까 예, 예. 믿으려고 하지 않았나요? 예, 예. 그럼 믿으려고 하지 않고 주사파 있어봤자 저게 무슨 힘을 쓰겠느냐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국가적 위험을 느끼는 것이 보니까 일반 국민들보다 한 5, 6년이 빠르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빠르죠. 말을 하면은 5, 6년 정도 후에는 오해가 풀려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도 1986년 7년 되니까 오해가 풀렸어요. 예, 근데 예. 왜 풀렸느냐? 그때는 이제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 예, 예. 이후에 85년 예, 86년 7년 되니까 전 대학가는 빨갛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그 이렇게 위장 취업한
학생들로부터 의식화 교육을 받아가지고 근로자들이 완전 공산식 그 파업을 한 겁니다. 공산식. 예. 그러니까 막 그 공장에다 불 지르고 사장 갖다가 붙잡아다가 머리 깎아서 드럼통에 넣고 불,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저게 위장 취업한 학생들로부터 의식화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 이제 눈으로 보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5년 전에 이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아 그때 우리가 공안검사들이 말을 안 믿고 용공 조작한다고 한 것이 우리가 오해였구나. 그렇게 공안검사들한테 미안하다.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그 옛날에는 그거는 공안 용공 조작한 거는 용공 조작한 거고 지금 상태가 이런 거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해명할 기회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얘기를 지금 뭐 지금 KBS 대담 프로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유 지금 뭐 그래서 제가 대담 프로에서 이것이 바로 공안 검사의 비애이기도 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이게 오해를 못 벗어납니다. 예예. 예, 네. 이 지금 고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 굉장히 절박성을 느끼게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정당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정당을 안 만들면 안 된다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정당을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됩니다. 예, 예, 예. 네. 그동안에 우리가 애국 활동을, 뭐, 3~4년 이상 태극기를 흔들고 그랬어도, 밖으로 나타난 변화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이것도 정치 속으로 들어가서 해야 될, 할 수밖에 없다. 정치, 올바른 정치인을 키워내서 제대로 투쟁을 하게 하고 또 제대로 정치를 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서게 된 겁니다. 아까 간극을 얘기했는데 제가 이미 2013년도에 사실은 우리 뭐 조 대표님도 문재인이 정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013년 1월 달에 제가 얘기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거의 이해를 못 하시다가 예예 예. 그러다가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니까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제는 뭐 많이 이해가 됐는데 벌써 그게 8년 전 아닙니까? 이게 간격이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 국민들이 그렇지. 이해하는 것과의 사이에 막 이렇게 5~6년 이상씩 이렇게 저게 벌어지니까 저희가 그 오해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신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공산화의 길로 몇 걸음 상당히 깊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상당히 깊이 들어갔죠. 수출입도 아니고. 예예. 아니 2018년에 바로 헌법 개정하려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헌법 개정됐으면은 이미 적화 끝난 거죠. 예예. 그 헌법 개정에 여러 대목이 있지만은. 예. 국민이라고 해야 될 때를 슬쩍 사람으로 바꾼 거죠. 예예예예. 예, 예. 그 사람이 북한 이른바 주체 사상에 나오는 사람하고 비슷하잖아요. 이제 예, 그 용법이 거의 그 북한식 용법입니다. 그때 예. 이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서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려고 한 거하고 예. 이제 그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예. 북한에서는 인간하고 사람을 구별합니다. 예.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고 사람은 주체의식으로 이게 무장된 예, 사람이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으로 바꾸는 거는 주체 사상으로 이게 무장된 그런 사람을 뜻하는 거를 여기다가 지금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것도 그게 지금 얘기네 지네들 생각 머리로 한 것도 아니고 북한에서 한 거를 그대로 따다 한 겁니다. 그렇죠. 아시죠? 그거는. 그렇죠. 예, 북한에서 2010년 9월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종전에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이던 그렇죠. 거를,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전략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저희가 왜 혁명론을 이름을 바꿨나 굉장히 네. 궁금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이제는 구태여 인민민주주의라고 말하는 민족 없다. 빼자 예, 예. 그냥 민주주의라고 그러면은 그게 바로 인민민주주의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라고 알고 있는데 세상이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 하면은 인민민주주의를 뜻하는 거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헌법에서
그 민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빼고 민주주의면은 그게 인민민주주의라고 바로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예. 그 문재인 정권이 민주 정부라고 할 때 항상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요 세 정권을 민주 정부라고 예예예. 예.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안 보는 거죠. 안 보는 거죠. 예. 가짜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예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이 공산화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 불이 났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불이야라고 소리쳐서 깨워야 될 세력이 언론이고 뭐 지식인이고 여러 공안 검사들이고 여러 의무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제일 그 의무가 큰 게 국민의힘인데 그죠? 예예. 이 당이 불이 났는데 불이야라고 해야 될까요? 예, 불이 난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아, 알면서도 이야기 안 한 거 아닐까요? 알면서. 알면서 말을 안 할 수 있을까요? 불이 났는데. 그만큼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이, 이념에 대한. 이념적을. 의식이 약하다는 거죠. 보니까, 저기 뭐, 옛날에 연수원 있던 거를 다, 팔아서 헌납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이념교육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거를, 이념교육을 헐라고 그러면은, 어딜 감히 국회의원을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그렇죠. 그렇게 나오고. 또 언론이 욕한다기라고. 예, 예. 이념교육을 받아볼 생각도 안 하고,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가칭 자유민주, 당이 할 일 중에 하나가, 이 선거에서 참여해가지고, 의석수든지 시장 자리든지 대통령 자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국민들에게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이 기능. 맞습니다.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예. 저희가 자유민주를 강조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자유도 중요하고, 네. 뭐, 그렇지만 자유민주를 꼭 저희가 붙여서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자유민주라는 말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자유와 민주가 합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네. 이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한 단어입니다. 그게. 예. 예. 불이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 말고 자유 빼놓고 민주주의 앞에다가 뭐 사회가 붙든 무슨 인민이 붙든 민중이 붙든 프로레타리아가 붙든 그건 전부 가짜 민주주의입니다. 전 가짜입니다. 예, 예. 예. 네. 우리나라 헌법에서 자유라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규정한 게 헌법 10조 아닙니까? 그죠? 예, 헌법 예.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한다. 예, 예, 예. 예. 여기 제일 중요한 게 개인의 인권 아닙니까? 예, 예, 예. 개인의 자유 아닙니까? 예, 예. 자유가. 예,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전문과 사조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뭐 통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향한다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게 자유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용어지 자유와 민주를 떼서 생각할 수는 없단 말씀이죠. 우선 고영주 변호사님에 대해서는 별도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만은 그동안에 하신 일 중에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정교조, 네. 정교조를 해산하는 그 이론적 근거를 예, 예. 만드셔가지고 정교조가 내세우는 참교육. 예, 예. 참교육이 그게 결국 예. 좌익혁명 전사를 기르는 맞습니다. 예. 말장난이다 하는 것을 예, 예. 했는데 그래가지고 1,000명 이상이 그 탈퇴를 거부해가지고 해직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가 예. 김영삼 정부 때 복직 원래 그 2만 명이 전교조 회원으로 회원이 됐다가 예. 제가 그 광고를 내는 다음에 93% 정도가 탈퇴를 하고 예, 예. 1,429명이 남아서 그 사람들만 해직 처리하고 예. 일단 1989년에는 끝이 났었죠. 그것이 1999년에 김대중 정부 들어서 다시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 전 단계로 김영삼 정부 때 복직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복직을 시켰죠. 예, 그때부터 이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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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다가 합법화가 김대중 정부 예. 때 되고, 그 다음에 2012년인지 11년인지 민노당 해산청원. 예, 예. 그때도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셔가지고, 예, 예. 이게 결국 통합진보당. 맞습니다. 해산, 예, 예. 해산으로 갔습니다. 예, 예. 2014년 예, 예. 12월에 예. 그 다음에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그 무렵에 또 MBC의 그 지주회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서 예. 2년 예. 정도 재직하시면서 그때 MBC를 상당히 정상화시켰죠.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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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지금 예. MBC와는 전혀 다른. 아 전혀 다르죠. 다른 예. MBC로 만들어졌다가 예. 이 정권 들어서서 예. 도로, 아주 예. 강압에 의해서 물러나셨고 예.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예. 또는 막는 예. 그런 예. 투쟁을 하시고 예예. 그다음에 태극기 집회라는 말도 그때. 처음 만든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그 모임을, 그러니까 탄핵 그 전국에서 우리가 애국진영이 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제일 꺼냈고, 그렇죠. 그거를, 집회로 맞서야 된다라는 거는 양동환 교수님이 그 예. 주장을 하셨고, 예. 그거를, 집회를 하는데 11월 12일 날, 2016년 11월 12일 날, 태극기를 들자. 저쪽에 촛불을 들었으니까 우리는 태극기를 들자. 한 거는 예, 신혜식 씨가 주장을 예, 해서 그게 예, 됐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자, 이런, 좀, 이걸 꼽으면은, 한국에 노벨상이 있으면은. 아니, 이왕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으셔야 돼. 이왕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 민족민주주의가 이적 이념인 것을 제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청년이 이적 단체인 것을 제가 처음 규정을 했습니다. 한청년. 예,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저로서는 검사 생활을 여한 없이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진당도 해산시켰는데 결국은 통진당 해산시키고 뒤처리를 안 하는 바람에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거꾸로 당해버린. 예, 거꾸로 당하게 됐는데 우리 고비로사님은 오늘. 겸손하신 분이라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체제 유지를 위한 공적이 있는데 그걸 한 번도 이렇게 자랑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남 이야기를 해주니까. 예예. 예, 저는 그 이제는 완전히 자랑을 하셔야 돼요. 예예. 예, 그런데 지금 하여튼 요새는 이게 자랑이 아니고 이게 지금 그 헌법 위반이라고 헌법 위반 행위자 열전이라고 좌익들이 뭘 책을 만듭니다. 저를 거기다 껴놨습니다. 그건 뭐 헌법 수호 열전, 수호자 열전. 예, 저는 뭐 그거를 영광으로 합니다. 쟤네들이 비난하는 거를.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오랫동안 안 보이는 데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결국 상황이 1945년이 오니까 그 모든 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된 과정이었잖아요. 예, 예. 우리 예. 고묘로사께서도 지금 제가 열거한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을 만드신 그 결산을 이번 정당 창당으로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보답을 예, 받아야 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진짜로 그 죽기 전에 그건 한번 그 이 정당 질서를 한번 바로잡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분보다도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께서 이런 이 정당, 이 정당을 단순한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명 이념 정당, 무슨 정당, 이렇게 수식어를 예. 하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무슨 정당이다, 이렇게. 예, 아직은 뭐 용어를 못 정했는데 저희가 목표는 세 가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는 좌익 정권 종식, 좌익 정권. 좌익 종식이네. 예, 좌익 철폐. 그리고 또 하나는 가짜 우파 정당 이걸 배제하는 예. 거고 세 번째는 애국 세력들이 통합해 가지고 하여튼 제대로 된 나라 불국 강병의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보자 그런 세 가지 목적이 있고 이 세 가지 목적에 동의하시면은 어느 분이나 다 저희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여기에 목표로서의 자유 통일은 포함이 안 됩니까? 예, 지금은 뭐 우리가 그 자유 통일을 주장할 만큼 한가한 그 여유가 없습니다. 일단 우선 수비를 예, 안보를 든든히 해놓고 그다음에 통일하자 그래야지. 지금 그래서 제가 헌법을 뭐 개정한다는 것은 뭐 내각제 헌법이든지 뭐든지 전부 저희가 반대를 하는 것이 지금 이 헌법을 지키도 벅찬데 저희가 바라는 무슨 뭐 다른 뭐 인권을 중시한다든지 자유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그 헌법 개정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 수비를 단단히 하자. 예, 이 헌법을 우선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비를 단단히 예, 하자. 예예예. 예, 예. 수비한 다음에 예예. 공세로 전환하자. 예예. 예, 예, 예. 우리 저 고 변호사님 흥미 차원에서 예.
경력을 소개드리면은 경기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서울공대 화공과에 가서 예. 사법시험에 응시한 분이 많지 않죠? 졸업하고 저희 때는 화공과가 전국에서 제일 커트라인이 높았는데 예. 저희 그 다음 기는 화공과 정원을 60명으로 늘리는 바람에 예. 3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바람에 90명이 응시했다가 31명이 첫날 보고서 시험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화공과가 갑자기 꼴찌가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화공과가 굉장히 좋은 과인 줄 알고 왔다가 이게 막 졸지에 꼴찌과가 되니까 거기 실망해가지고 저희 뒷기에 두 명이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예. 우리 세, 그러니까 제가 나이로는 고 변호사님보다 4살이 맞는데 예. 화공과 하면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한 사람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능과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가 역시 공업 입국 시절이니까 맞습니다. 예. 요새 우리 변호사님 의대로 가는 거하고 맞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장인 되시는 분이 유명한 분인데 최세인 일군사령관 대장 요새 대장은 좀 많은데 그때는 대장 수가 적었습니다. 그 당시는 1군사령관은 대장이지만 2군사령관은 중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군사령관이 1군사령부가 40만 2군사령부가 20만 그렇죠. 예. 1, 2군으로만 돼 있을 때입니다. 최세인 대장이 장인 어른이신데 예. 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검사를 해보니까 이 최세인 장군께서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네요. 70을 못 채우셨네. 68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장군 묘비문이 있다고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 있습니다. 묘비문을 우리 고 변호사님의 장인 되시는 최세인 1군 사령관의 이 묘비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야전군 장병들이여, 용기 있는 군인, 헌신하는 군인, 현명한 군인, 신의를 숭상하는 군인으로서 기필코 조국 통일의 사명을 완수해 주시길 축원하며 조국과 군복이여 영원히 나는 계급보다 지위보다 그대와 같이 있기를 원하였노라. 대장이 아니더라도 통일대에서 1975년 2월 28일 최세인 75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 우리 저 장인어른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우선 뭐 그 집안이요. 10남매입니다. 10남매나 됩니다. 예. 그 옛날에는 많이들 아셨다고, 그렇죠. 그, 8남 2녀인데, 8남 2녀인데, 그러니까, 8남 중에서, 다섯 분이 6.25 때 전사를 했습니다. 아, 군인으로서요? 예.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은 강원도 저기 가면은, 아주 용감하게 그걸 공적을 이뤘다고 해가지고, 전접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세 분 중에서는, 그, 저희 장인어른이 둘째신데, 첫째는, 검사로서, 공안검사로, 대검 공안부장도 하셨고, 또, 28살에 춘천검사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검사 그만두고 나서는, 법무부, 그러니까 지금 그 국방부 차관을 한 3년 6개월쯤 지내셨습니다. 최세황? 최세황. 황이죠. 예, 세자 황자. 최세황. 예. 국방부 차관? 국방부 차관을 3년 6개월쯤 했습니다. 예. 그전에는 국방부 차관은 그렇게 이제 그 다른 기관에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게 군인이 아니고. 아주 방공의 승골 집안입니다. 그 또 동생도 또 장군으로 있다가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하여튼 돌아가신 다섯 분이 직업 군인은 아니었지만, 형제 여덟 명 중에서 일곱 명이 군인이고, 다섯 명이 전사를 했고, 하여튼 저희 처갓집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좀 발언권이 있어야 됩니다. 강합니다. 예. 이, 그동안에 우리 우파 운동을 되돌아보면은, 우파 정치사라고 그래야겠구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건너뛰고,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쪼개져 왔습니다. 쪼개져 왔는데, 이, 잘한 일은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는 정말 세계 최고로 잘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잘못한 게 있어요.
정치에 소홀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치하면 예. 괄호하고 이념인데. 예, 예, 예. 예. 근데 좌익은 나라를 깨부수고 네. 정권 잡은 다음에도 국정을 소홀히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 성공한 게 정치에 성공했습니다. 예, 예. 정치에 올인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파는 정치에 실패하고 좌파는 정치에 성공했는데 그 정치의 요체가 뭐냐면은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예. 그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는데 정치라는 말로 하는 거는 너무 고상하다고 생각해요. 저게 사기를 친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사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지금 민주화 유공자 지금 뭐 얘기하는데 지금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민주화라는 건 인민민주주의 민주화 유공자인데 사람들이 전부 민주화 유공자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 유공자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그 전부 거기에다가 지금 철옹성을 쌓아놔가지고 좌파들은 그 엄청난 뭘 그 도덕적 권위와 뭐 이런 걸 갖춘 것처럼 그 정치란 이름 뭐 사기와 사기와 예, 예. 반역을 지금 하고 있는 맞습니다. 예, 그걸 이제 정치로 포장을 한 거죠. 예예 예, 정치로 포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네. 정치의 본질을 권력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권력을 쟁취하고 권력을 안 놓기 위해서 예.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우리 우파는 정치는 좀 끌림칙한 거다. 네네. 정치로부터는 멀리 있어야 한다. 예예. 예, 그래서 예. 정치라는 이전 투구판에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 우리가 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광화문에 모이고 네네. 태극기 집회를 많이 했는데 결국 선거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작년 10월 예, 3일에 예. 그 열기가 맞습니다. 이번 총선과 예, 예. 단절돼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고 변호사님께서 예. 어떻게 보면 참 비정치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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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인데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아, 뭐 저 이거를 정치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그 좋습니다. 이제는 애국활동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정치 일선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좌익들은 하여튼 뭐 그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서 정권을 획득하려는 사기극을 써가지고 지금 저렇게 집권을 했는데 저희는 이거를 지키려고 그러면은 하여튼 그 예, 훌륭한 애국자들이 정치 일선에 많이 좀 뛰어들어 주셔야 예. 이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이 정당이 성공 여부는 저는 네네. 여기 광고도 내셨는데 월 1만 원 당비를 내는 예예. 당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맞습니다. 예예예. 예. 지난번에 그 주동식 씨가 예. 강의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월 만 원을 내는 진성 당원 또는 책임 당원이 예. 10만 명만 있으면은 예. 무조건 정권을 쟁취할 수 있답니다. 예예. 그, 네. 예. 그거 꼭 강조를 해 주십시오. 10만 예. 명입니다. 10만 명. 예예. 많은 것 같지만 또 많지 않을 수. 예예. 아니 지난번에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그렇죠. 나와서 외치신 분이 그렇죠. 수백만 그 전부 합치면 수천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10만 명만 만 원씩 그 매달 내 주시면은 그러면은 반드시 정권을 획득해서 여러분들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1인당 만 원씩 10만 명이 내면은 한 달에 10억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10억이면은 예, 예. 충분히 당을 움직이고 예, 예. 연구하고 교육할 수가 교육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 예. 언론 활동을 할 수가 예, 있고. 예, 이렇게 예. 이제 정치인을 양성하고 장기적으로 예, 예. 가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영국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당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다고 여론의 조직화가 바로 정당이다.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여론과 국민을 조직으로 만들어 버리는 면 예, 예, 정당이 되고 맞습니다. 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정당하면은 나는 정치 안 하는 걸 무슨 고매한 인격의 표상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예, 했는데 예, 그런 예. 걸 깨부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예. 예, 예. 그런데 미루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 70대에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세계사를 바꾼 사람이 많습니다. 예, 예. 제가 아이고. 기억하는 것만 해도. 네. 이승만, 아덴하워. 예, 예, 예. 서칠도 70대 수상. 예, 예. 더골도 70대에 예, 대통령으로 예. 컴백. 저는 그 다음에 웨이건이 있습니다. 예, 예. 저는 뭐 그 세상을 바꿀 생각은 없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할 수만 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당원 10만 명 만들면은 정말 정권을 잡겠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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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그
주동식 씨 얘기 중에서 그게 아주 제 머리를 탁 쳤습니다. 예, 가능한 거. 아, 예, 예, 맞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대중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 대중 속에는 보수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예, 예. 중도도 예, 있고, 예, 예, 좌파도 예, 있고, 예, 예. 젊은 사람도 있고, 예, 예, 예. 뭐 어떻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거냐. 예, 예. 그거 참 고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뜻은 아무리 좋아도. 그 현재까지는 이게 그 많은 애국 국민들이 제가 순수했다라는 것을 믿어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광고가 나갈 때마다 이걸 그 자유소 포럼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아는 분마다 또는 저희가 정당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걸 아는 분마다 상당히 그 뜨겁게 호응을 해주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그 창당 작업을 하는 실무자들은 굉장히 이게 지금 그 고무되어 있습니다. 예, 고무되어 있습니다. 네네. 저는 이번에 나훈아 쇼가 왜 성공했느냐를 분석을 예,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예, 예. 나훈아, 우선 나훈아는 이념에 충실했어요. 예, 예, 예. 맞습니다. 김종인은 달 이념이지만 나훈아는 예, 예. 북한 예, 안 가고 예, 이번에 예. 메시지가 다 이념적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예. KBS 달라져야 합니다. 예, 뭐, 예. 네네. 별의별 꼴 보는 세상입니다. 이념에 예, 예. 충실했고, 그 다음에, 이,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도 젊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예, 예, 예. 예 이것도 예. 우리한테 주는. 예, 예. 좀 뭐가 있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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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메시지가 아주 간단했어요. 맞습니다. 간단하고 예, 쉬웠습니다. 예, 예. 예 쉽고, 뭐, 하여튼,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념에 충실했다. 김종인보다는 나훈아가 이념에 충실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나훈아를 대통령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 우파도 이제는 이 매력 있는 우파 그리고 예. 좀 가까이 가고 싶은 우파 예예 강한 걸 그냥 드러내는 것보다는 네. 부드럽게 네네. 포장된 우파 예예 이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예예 듭니다 예. 하여튼 그 반드시 좋은 사람을 발굴해서 예. 이제 그걸 기대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사람 발굴하는 것과 함께 당원 확충,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당원 확충을 하려면 예, 예. 선전대가 있어야 될 거니까. 예, 예, 예. 또 지금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다 마이크 잡으면은 몇 예. 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니까. 예,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조갑지닷컴에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은 또. 많이 연락이 오십니다.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아, 이게 불러주셔서 저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이용해 주시죠. 예, 예. 오늘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끝내고 다음에 예. 수시로. 예, 예. 진전이 있을 때마다. 예, 예. 좀 모시겠습니다.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